12월 9일 일요일 저희는 전날 네이버 후드 공연에 감동을 안고 빠남 사무실이 있는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다섯 번째 촬영이라 그런지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전보다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천안으로 출발하기 전 막내 병규도 기다릴 겸 시간도 남은 저희는 저희는 이제 빠남 촬영을 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카페에 왔습니다. 주한 오늘 빠남 촬영 잘 준비했나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제일 신기했죠. 이번 촬영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진행된다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열심히 곡도 만들고 촬영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천안에 있는 빠남 사무실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이곳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장 느낌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자, 카메라 돌고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단단단단단단. 빠남과 저희 방프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핫한 노래들을 저희만의 스타일로 편곡하여 새로운 노래로 재탄생시키는 국경을 뛰어넘는 커버 프로젝트인데요. 열심히 일해주시는 빠남 분들. 우와, 완전 딱인데? 프랑스 노래 가사의 뜻도 모른 채 노래를 듣고 저의 느낌을 가사와 악기 연주에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달력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김치. 이거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집중하다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근데 너무 집중만 하면 이것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느낌 있게 막 느낌 있게 치기도 하면서 또 서로 웃으면서 또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머리 지금 머리 때문에. 다시 찍어야 돼. 왜냐면 지금 계속 하는데 볼 때 봐주셔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끼고 다니네요. 아, 동영상이에요? 어떻게 기타 괜찮습니까? 이거 더 올릴 수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거. 주한이의 듬직한 뒷목. 저희는 항상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것 같네요. 주한이 발이 많이 시렵나? 방프에게 2018년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두 번째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무리했고 아쉬운 이별과 설레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팀원 간의 마찰과 여러 갈등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뒤로 가기를 누르시거나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셔서 저희 영상을 더 이상 시청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진지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에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더 망가질 예정입니다. 필요가 어디서 올려요? 유튜브? 페이스북에. 우리 방프 브이로그인데 한마디 해봐요. 무슨 갑자기? 했다. 무슨 갑자기? 했다. 몰라요. 아니 귀엽다. 아유 지금 이거 파몽이라고요? 파몽? 팜? 이거 이름 이게 빠떼 너네 브이로그인데 말을 해. 빠떼 어 크루트 팜 여자예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인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방프 유튜브 페이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번 촬영 완성된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빠남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저희 풀 영상 꼭 확인해주세요.